여름이다. 빨리 떠나자. 녹지마 녹지마 부산 바캉스 Everybody come to 해운대 Oh oh Everybody come to 광안리 Oh oh Everybody come to 동백섬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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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바캉스 Everybody come to 남포동 Oh oh Everybody come to 자갈치 나는 조용히 누워 듣는 일감만 피곤한 하루의 끝 너의 품에 안기면 매일 밤 듣던 네 노래가 들려와 조용히 너의 얼굴을 바라보면 막혀버릴 것 같아 오늘 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지잖아 좋은 꿈을 꾸는 것 같아 넌 나의 star 넌 나의 moonlight 조금도 의심 안 쳐나 달콤한 나의 노래 두근거리는 마음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어느새 들려 날 부르는 너 지금 나 좋은 꿈을 꾸는 것 같아 지금 조금 멀리 있음에 사랑했던 노래 멈춘 듯해도 별 가득했던 그 밤하늘처럼 지금 난 너로 가득해 이 깊은 밤 너와 나 우리 둘 따구리 둘 우리 둘 따구리 둘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혼성 5인조 아카펠라 그룹 두아빠 슈비디. 방금 들려주신 노래 어떤 노래인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두 곡 정도 들려드렸는데요. 처음에 들려드린 노래는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름 노래들을 엮어서 메들리로 한번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려드린 노래는 저희들이 직접 쓰고 만든 아카펠라 곡 이제 포커스라는 곡이었습니다. 빅뱅 여러분들의 그 어떤 연대기를 다뤄서 디스코그래피를 아예 다 메들리로 엮어서 빅뱅의 역사라는 메들리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곡의 편곡도 그렇고 저희들 노래도 그렇고 저희들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은 영상이 아닐까, 음악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1 for the money, 2 for the show. We got the party, keep screaming out. Hey, ho, oh, yeah. 목 관리 어떻게 하세요? 공연 전에, 공연 30분 전에 푹 자준 상태로 일어나서 공연을 하면은 더 깊은 이제 낮은 목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좀 자주 마신다라거나 아니면은 우유나 그런 유제품 같은 거는 되게 미끌미끌하고 끈적끈적해서 소리 내기 약간 부적합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피해서 먹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목 관리하고 있어요. 두합 사운드를 하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저희가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저희 노래가 흘러나올 때, 그리고 공연하면서 저희 컨텐츠 이런 거 보고 아 어디서 두합사운드 봤어요 하면서 저희를 알아봐 줄 때, 그때 제일 행복했어요. 사실 아카펠라를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부를 기회가 많이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노래할 수 있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라이브로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나와가지고 또 이쁜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이브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내게 말을 하네요. 이젠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있을 때 잘할 걸 항상 후회를 하네요. 그댈 보고 싶을 땐 어떡하죠. 사랑만 주던 좋은 것들만 주던 나의 그댈 볼 수 없나요. 하늘이여 제발 기회는 한 번 준다면 못다한 말들 다 하고 싶어. 없지만 기도할게요.
소리도 나를 찾아와 줄 수 있나요? 그곳은 어떤가요? 따뜻한 곳인가요? 그대 너무 착해서 천국 갔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G스타로 활동하고 있는 가재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불러주신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좋은 곳으로라는 노래는요, 돌아가신 할머니께 바치는 그런 추모곡입니다. 주로 할머님과 많이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좀 더 애틋하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 시절에 할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좋은 곳으로라는 노래를 쓰게 됐습니다. 추천하는 음악이 혹시 있을까요? 제 노래 중에 이별 후라는 노래를 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만큼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어떤 노래인지. 사랑할 때 몰랐어 우리가 어긋날지. 항상 행복해서 잊고 있었는지. When do you think was the best to become a singer? 제 음악을 들어주신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음악을 듣고 힘을 얻었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가수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또 어떤 음악을 들려주고 싶으세요?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것도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음악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들으셨을 때 위로가 되시고 많은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앞으로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오셨던 소감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8월 달 그리고 이번 연도 하반기에도 또 대단하신 분들과 작업을 해서 신곡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응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온.
in a van, miss your pretty poker face, staying up all night, baby girl, should we? We were so broke as hell and each other was all we had. We acted like it will last forever, yeah. Drinking on top of the roof, riding around in the broom. We were all lying so goofy, the night before the day you left the room. What did you mean by the kiss in the room? Maybe I shouldn't have let you go. If I know not much, it would hurt. Shit about you when you're linging. I don't wanna play your part in your pathetic playing game. Been on my own my whole life and guess I still am. Thought I'm not a fool anymore, but guess I still am. I guess I still am.안녕하세요. 저는 보나조이라는 이름으로 음악 만들고 있는 아티스트고요. 오픈카고라는 팀으로 친구들하고 같이 뭐 재밌는 영상하고 음악하고 이렇게 복합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팀을 이렇게 꾸려 나가고 있는 그런 거 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방금 들려주신 노래 네. 어떤 노래였나요? 남녀 관계에 대한 노래인데 이제 비디오에서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친구들과 좀 이렇게 즐거운 모습을 담아서 조금 익살스럽게 풀어내고 뭐 그렇게 했던 노래인데 나를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클리셰이긴 하지만 힙합을 얘기하고 싶어요. 힙합은 이제 제가 하는 음악이 힙합 카테고리에 속하는 음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그 문화를 좋아하고 이 음악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멋을 꾸미고 싶습니다. 뭐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생각이나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라이프스타일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를 꼽겠습니다. 약간 기존에 있는 걸 항상 답습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는 않고 뭔가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 오픈카고라는 팀의 친구들인데 일단 제가 기존에 해오던 방식하고 되게 다른 뷰포인트를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영상하는 친구의 관점으로 음악을 바라보는 게 또 되게 새롭더라고요. 기회가 닿는 대로 대중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온 무대 출연하게 된 것도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에도 이제 좋은 기회들을 많이 찾아서 많이 제가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저랑 저희 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hout out to 라이브 온. 무심한 듯한 가로운 눈빛 파고들어와 눈을 감아도 자꾸 맴돌아 화려함을 잃은 그 모습이 끌려 나갈 수 없는 표정이 궁금해져 Everybody says stay away from her Everybody says she's dangerous Miracle 운명이 아니야 설렘과 후회의 시작은 규칙이 Can you feel me? You
Can you feel me? Hello, I'm s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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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언제나 음악을 해왔던 사람이고 다만 좀 달았던 거는 제가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 분야에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것을 또 추가로 해보고 싶었고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러한 인공지능, 정말 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논문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사람이 과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저희 핸드폰 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 비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논문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바로 이제 곡을 쓰게 되었죠. 그 누구보다 널 생각하는 나란 걸 널 이해하는 나란 걸 과연 너는 알까? 음악에 있어서는 어떤 수식어를 갖고 싶으세요? Unpredictable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음 곡을 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뭔가 뻔하지 않은 뭔가 아이바이니까 이런 음악이 나오겠지라는 그러한 기대보다는 뭔가 새로운 걸 늘 기대할 수 있게끔 그러한 수식어를 갖는 게 저의 단기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to all of you who are joining us via online today. It's been a pleasure to be back here in Arirang Radio Station to be performing for you guys. I hope you guys enjoyed the stage.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with all the love to all my Navias and see you soon. L-I-V-E, live on.